그러면 음력으로 이건 딱 음력만 써요. 뭐 양력도 필요 없고 절기도 필요 없어. 왜? 이건 아까 절기 나오기 전이라 그랬잖아. 아, 본인 거 하세요 일단. 본인 걸 해야 말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니야. 자, 갑진년. 그지? 8월 10일 9시? 9시면 그러니까 진 사시로 봐야지, 그지? 자, 그럼 이 사람을 딱 볼 때 창 나오잖아. 아, 말씀을 잘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가끔씩 말이 좀 세게 직원 같은 것도 곧잘 하시고요. 스트레스도 곧잘 갖고 계시고요. 늦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요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놓으면 본인이 듣기에 한 50점은 먹었지. 그치? 50점 먹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일단 마음이 어디로 갔어? 예스로 돌아갔어.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예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얘기를 술술술 털어놓기 시작을 해. 그러면 나는 상담 다 했어. 맞장구 쳐주고 아 참 많이 고생하면서 살았군요.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럼 뭐야? 지금 보면 요건 유잖아. 8월이니까 절기는 거 필요 없단 말이야. 유니까 직원 스트레스, 유가 스트레스야. 스트레스의 대명사가 유예요. 응? 스트레스 좀 받으셨지 살면서. 또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 아마 다 스트레스 받았을걸? 그치? 그죠? 그럼 유가 있을 수 있어. 이제 지는 아까 말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고 사는 아까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늦게 공부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갑진을 먼저 씁니다. 이렇게. 이제는 진짜 해야지. 자, 진에다가 진이 여기잖아. 거기다 1을 놓고 1 해서 8까지 가는 거야. 1, 2, 3, 4, 5, 6, 7, 8 해내. 그래도 한땐 편안하게 사셨는데. 그죠? 젊어서 편안하게 사셨어요. 그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10일이잖아.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근데 왜 외롭냐고. 그치? 그렇잖아. 지금쯤 외로울 시기가 됐네. 애인이 없는지가 그 정도 나이면 애인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요. 여기서 사시니까 자축, 인묘, 진사. 늦게 일하셔야 되는데요. 늦게 일하셔야 된다고. 늦게까지. 예. 신대 축이 왔으니까 아까 축은 일이 많다 그랬잖아. 그지? 그지? 허리가 휘도록 일하실 팔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싫어하니까. 늦게까지 돈 벌 팔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그 기왕이면. 그지? 그럼 봐. 진은 간성. 그지? 해는 수성. 신은 고성. 축은 액성. 이게 이 사람 운이죠. 그지? 초년도야 뭐 누가 뭐라 그랬어? 그냥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말과 응? 사람들을 이렇게 사는 그런 재주를 갖고 태어났고 초년도에는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약간 중년 이후에는 좀 외롭게 사시다가 말년에는 열심히 일하고 사시겠습니다가 본인 당사주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이분이 8월이니까 6월이잖아. 6를 요 월 위에다 갖다 쓰는 거야. 요렇게. 또 사시니까 사를 여기다 갖다 쓰는 거야. 그지? 여기서 여섯 개로 보는 거야. 갑은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지? 갑은 필요 없어. 그냥 폼으로 써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분이 말년에 일을 하는데 뭘로 일을 하나요? 공부하면서 일을 하시겠네. 이 공부하셔서 일하시면 되시겠네. 그지? 딱 그렇게 나왔잖아. 또 여기 편안하긴 했지만 가끔씩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수 있고. 그지? 그런 건 충분히 있었잖아. 그지? 뭐 그렇게 진짜 몇 개를 봤어. 자, 이제 여기다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지. 이 사람이 진생이야. 그러면 연에 대해서, 연지에 대해서 12신살을 붙여야지. 요 당사주의 12신살이 더 잘 맞아요. 갑진년, 이제 1964년. 64년? 예. 예? 음력이죠, 음력. 예. 음력으로. 1964년. 그러면 이제. 정묘일주인가? 어? 정묘 토끼야? 내년쯤 기대하셔야지. 그지? 내년에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내년에 딱 들어오게 생겼는데. 자, 요거는 딱
식상이고요. 식신이고 요건 관이야. 그러면 딱 애인이나 이성은 관식 동행일 때 반드시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은 남자, 식은 거식기, 생식기. 식이 생식기야. 그럼 남자를 만나서 생식기가 벌렁벌렁해서 남자랑 만나서 하는 운이 내년에 딱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럼 시집을 간다 했어요. 그렇지. 시집을 갈 수도 있고 애인이 생길 수도 있고 알아서 하셔. 근데 그건 모르고 내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여자는 55세가 넘어가면 남자를 굳이 남편으로 가질 필요는 없다가 내 지론이고 남자는 무조건 나이가 55세가 넘어가면 여자를 꽉 잡고 늘어져야 된다가 내 지론이야. 예? 예? 진짜라니까. 예? 내년에 관식동행이 되면 안 생기면 이상하고 아니면 본인이 직업이 바뀌든가 직장이 생기든가 그래요. 예? 그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응? 생길 수도 있지 뭐, 그렇지? 근데 본인은 일단 묘일주면 일단은 본인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일단은 둘이야. 묘 자체로 둘이야. 아까 묘가 둘이라고 그랬잖아. 여기가 누구 자리야? 이외에 게 나면 여기는 배우자. 배우자가 둘이라고. 응? 아 이게 두 명쯤 된다 이 말이지 그냥 하나쯤 하나는 안 되고 두 명쯤은 된다고. 호적상 둘이 아니라 보사부하고 법무부를 따졌을 때 보사부 쪽으로 둘이다 이 말이야. 참. 아 보사부로 둘이 아닌 여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 그지? 응? 자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뭘 물어보니까 그건 그렇고 이제 자 이렇게 됐죠. 그지? 그러면 자 12신사를 붙인다 그랬잖아. 자 신자진이면 그러니까 이제 12신사를 모르신다면 알아야 되고 12신사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신자진 그룹이 네 개로 갈려. 신자진 생 그다음에 해묘미 생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인오술생 사유축생 이렇게 네 가지로 딱 갈라보는 거야. 인간을 내수로 갈라는 거야. 내수로. 그래서 여기가 요 제일 뒤에 요것이 전부 화개살이고 요게 지살이고 요것이 장성살이야. 그치? 그래서 지살, 장성, 화개가 나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요 화개살부터 시작해서 신사를 잡아가면 돼. 순서는 겁제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야. 이제 한번 보자고. 이분은 신자 진생이야. 그래서 이게 화개살이야. 그럼 화개살은 뭐냐 하면 본인이 학문, 종교, 정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화개살이 그런 살이야. 그지? 그 다음에 해가 나왔잖아. 그럼 이제 돌려보는 거야. 화개가 진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는 거지. 어떻게? 화, 겁, 제, 천, 근데 여기 지나가면, 화, 겁, 제, 천, 지. 지살이 여기 있네. 지, 년, 월, 망. 망신이네. 장, 반. 반한 살이네. 그지? 자,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은 화개살로 태어났는데, 망신살도 있고, 지살도 있고, 반한 살도 있는 사람인 거지. 그지? 그럼 망신살 때, 편안하긴 편안했는데 망신살로 편안했어. 그지? 그럼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인기가 조금 있었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학교에서도 막 반장. 그러니까 망신이 무슨 뜻이냐면 옷을 벗는 거야. 그게 망신이야. 망신. 옷을 벗는 건 어딱 보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 스트립 댄서 했나? 아니잖아. 그 뜻이 아니고 망신은 뭐냐면 이성애 같아서 옷을 벗을 수가 있고 직장에서 옷을 벗을 수가 있고 그지? 다쳐서 옷을 벗을 수가 있고 죽어서 옷을 벗을 수가 있어. 이제 그런 거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때면 죽을 일은 없을 거고 이성 간에 옷을 벗을 수가 있는 때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이로는 몇 대? 18에서 35. 끝날 때가 35. 18에서 35세. 한참 때지, 그지? 그니까 이성한테 인기가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지? 망신이니까. 지살이니까 이때는 본인이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했고, 확대, 확장도 했고, 그랬던 때고.
지금쯤 이제 지금은 아직 지살에서 반한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때인데 반한살은 뭐냐 하면 말 한 장을 우리 상사의 말 한 장을 탁 올려주는 거야 내가. 충실하게 근무를 하는 게 반한살이야. 이제 그런 운이 하나 남은 거지. 그지?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 딱 봐, 이제. 응?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요걸 뭐, 이건 나는 여기서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하지만 상담을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 그지? 응? 보고, 이렇게 보고, 나중에 요거 잘 보고 뭐 고생은 좀 하겠지만 학문을 해서 고생은 좀 하겠지만 그런대로 출세 좀 하겠는데 이런 정도로 말을 하는 거지. 그쪽 분야에서. 그지? 선생님 말씀 맞는 건가요? 지금 하신 거. 맞지 그럼. 왜? 아니 좋게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좋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좋게 얘기하는 게 맞는. 좋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원래.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한테 벗었잖아. 옷을 벗은 건 맞잖아, 그지? 응. 그래.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쭉 봐, 그냥. 요걸 보면 여기까지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여기서부터 외로워지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여자 팔자가 말년에 일을 한다면 좋은 팔자로 봐야 되나? 요즘은 괜찮아. 그지? 왜? 하도 늦게 살으니까. 일을 안 하면 진짜 골치 아파. 옛날에는 안 좋은 팔자지. 그지? 근데 요즘 진짜, 나이가 60한 5, 뭐 70 됐는데, 아직 새파랗거든? 솔직히? 나 아직도 하고 있잖아. 나도 64시면 한참 먹은 거야, 지금. 힘들어. 근데, 이 짓도 안 하면, 뭐 하냐고. 그지? 애들이 뭐, 밥을 주겠어? 뭘 주겠어? 지네 살기도 바쁜데? 그지? 그래서, 옛날에 이걸 가졌으면 참 나쁜 거라고 보는데, 요즘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부랑 관련해서 꼭 해야 되고 만약 여기서 딱 보면 본인은 딱 뭐라고 그러냐 본인은 용신을 따라가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왜? 진에도 물기가 있고 해에도 물기가 있고 신에도 물기가 있고 축에도 물기가 있어. 싸그리 물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방생을 많이 하시고 응? 강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 복을 큰 강바닥으로 기도를 하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본인한테 개운이 된다. 이제 이렇게 딱 해요. 그래서 끝!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